세상 부귀함이란 세상 끝이 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나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 선조를 보게 되면 대단히 훌륭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학자도 있었고 또 그 집안의 가문을 보게 되면 대단한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예술가, 문학가도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인재들이 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 집안에 몰락해버린 집안이 있습니다. 조상 때대로 대단히 명문 가문으로 알려졌던 그 집안이 그 흐르는 핏줄이 우리 대에 와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조상들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이러한 후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육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여기다 했으니 영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그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말씀도 영입니다.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불이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라면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삼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는데 우리는 내 영혼의 복음 받기는커녕 이 땅이 것만 자꾸만 잘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역행하는 거 있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적 축복을 받아야 반드시 육의 것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이 땅에서 수십 년 아니면 어쩌면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지 몰라도 하는 일마다 번번이 되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서 있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넘어질 수가 있고 가정이 넘어질 수가 있고 내 인생 삶 자체가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선 성경을 잠시 기록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그리고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창세기 48장 19절 창세기 48장 1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태복음 19장 30절과 그리고 민수기 1장 33절 4만 500명 그리고 민수기 1장 35절에 3만 2천 200명 그리고 마이너스 8천 300명 잠깐 또 기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가정은 자신이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가정입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번번이 자손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행운을 갖다 준 집안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명문 가문입니다. 이 땅에서 노력해서 명문 가문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낸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소개하는 이 가정은 하늘이 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각 시대별로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후대에 와서 몰락해버립니다.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각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선조들은 지금 나보다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존경받는 명망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초야에 묻혀있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조상들이 그 명예를 돌이켜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이 자리에 혹 계실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야복나로 더 있어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된 이 야곱 이스라엘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낙 노년에 고령의 사람이 된 이스라엘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눈뜬 소경과 같습니다. 유대 관습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상이 이 땅을 떠날 때는 후손들을 축복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야곱은 이제 자손들을 축복을 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먼저 축복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두 아들,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겠습니다. 두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이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창세기 48장 이제 13절에서 14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 관습은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사람은 장자권이 축복이 있습니다. 유대 관습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 입에서 기도할 때 나오는 그 말은 곧 그 가문에서는 법이 됩니다.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앞세울 때에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오른손에서 자신의 큰아들 므낫세에게 손을 얹을 줄 알고 장자를 할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오른쪽에 세웠습니다. 바로 손 얹으면 됩니다. 또 차남 에브라임은 이 할아버지 야곱 앞에 좌측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이스라엘이 두 손자를 축복을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당연히 첫 장남들은 손자에게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 손을 둘째에게로 손을 어긋맞게서 얹어버렸습니다. 왼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차남에게 얹어야 될 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갖다 버리 손을 얹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요셉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잘못 얹은 줄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착각해서 손을 잘못 얹은 줄 알고 아버지 손을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 자신의 아들에게 얹은 그 손을 들어서 첫째 아들 장남 므낫세에게 갖다 얹으려고 했습니다. 또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손을 얹은 것을 그 손을 들어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갖다 얹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야곱 이스라엘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19절에 따라하세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성경 강조하기를 손을 어긋맞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한번 어긋맞게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 형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어도 같은 업종인데도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남보다 앞서간 적이 없어요. 내 가정에 내 자녀를 얘기한다면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앞서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 우리라 할지라도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축복은 이런 복을 가지고 오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을 해서 첫째 된 것 아닙니다. 자신이 무슨 노력을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어떻게 둘째가 첫째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첫째로 태어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상상 속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둘째가 첫째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앞서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는 상관없고 자신에게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첫째로 주어지는 이 행운 누구 때문입니까? 타이에 의해서 이 축복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 밖에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는데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이 땅에 생존해 있습니다. 약 70억 인구가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택함받았다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택함받았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내게 갑자기 찾아온 이 행운, 한때는 난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야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은혜요. 세상 어떤 권력도 세상 어떤 지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이 똑같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무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시간 구원 받았고 택함 받았고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의 가문이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가문이 시작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역전이 되는데 이 둘째 에브라임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한 가지 유대 관습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의 문화는
반드시 장남을 모든 문서에 자녀들 이름 가운데 가장 앞에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소사를 막론하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장남을 앞에 세웁니다. 민수기 1장 33절은 므낫세 본래 장남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이 앞에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뒤로 밀려버립니다. 민수기 1장 33절에 에브라임을 소개하면서 그 자손이 몇 명이냐면 4만 500명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수기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등장하는데 므낫세 자손의 수는 3만 2,20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둘째보다 몇 명의 자손이 부족하냐면 8,300명이 둘째보다 자손 수가 적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역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은 계속해서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우십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8절에 오면은 에브라임에서 또 자손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를 가리켜서 민수기 1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이름이 여호수아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을 보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돕는 사람, 모세의 시종, 심부름하는 사람, 모세의 구전일 그것을 도맡아는 사람, 모세의 손발노릇한 사람, 모세를 그림자처럼 곁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남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 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이 사람을 함께서 선발합니다. 선발할 때에 본래 이곳에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의 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가 모세 제2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운데서 후계자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에브라임 선조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도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상식을 깨뜨려버립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모세 자신에게 한 번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떠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심이 충만했고 그리고 바로 모세 지도자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쥐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 흐르는 이 가정의 각의 구도를 보면 반드시 지도자는 첫 번째 에브라임 선조를 세울 때도 그렇게 세우시더니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우실 때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해서 시대별로 역전의 가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전을 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또 다른 세대가 왔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 4장 4절과 12장
14절 말씀과 사무엘상 1장 1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강조했습니다. 남자들만 장정 60만 명 기록되는 것은 여자들은 인구수에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호족에도 족보에도 못 올립니다. 이런 상황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더보라라는 여자가 사사기 4장 4절에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 자리는 지도자입니다. 남자들 위해 여자를 지도자로 씁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천지가 개백할 일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이 사람 바로 누구냐? 에브라임 여자입니다. 흐름이 어떻습니까? 최초의 조상인 에브라임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둘째를 처치하시더니 또 여호수아를 사람의 상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상식을 깨뜨리고 이 사람의 전통을 깨뜨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더니 본래 지도자는 레위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이고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또 더보라가 모든 상식을 다 깨뜨리고 이 여자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우리 얼마든지 둘째를 첫째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생에 기회가 세 번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건을 또 보게 됩니다. 사사기 12장 14절에 또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압돈이라는 그런 사사가 나옵니다. 이 지도자입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고 두 번째 왕인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울까요? 본래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그 이하에 아론이라는 사람을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어디까지 계속됐냐면 이 아론이 세워졌을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세워졌는데 누가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장 5절에는 바로 약 1500년이 흐른 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며 선지자가 됩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뜨리시고 도저히 그곳에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가정 인물 나오게 하시고 지도자가 나오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가정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식이 자손이 나올까? 그것은 내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예고 없이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편견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아이를 부모님도 깜짝 놀라는 생각 밖에 상상 외로 놀라운 일을 하는 이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무엘 시대가 지나면서 이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완전히 이 가정이 망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파 이름들이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세요. 입맞은 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 가운데 입맞은 자 중에 모든 지파 이름이 다 나와야 하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단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두 지파가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에서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 에브라임 집안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던 집안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름조차도 그들은 기록이 안 됩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그리고 18장 30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집안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세상 잡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사기 17장 2절에 그 에브라임 집안의 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짤막한 문맥 속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평소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 순서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 창조주께서 천지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 말합니까? 사사기 17장 2절에 하는 말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무엇을 앞세웁니까? 내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사기 시대에 와서 뭘 하느냐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두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집에 은으로 만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꼭 명절 때가 되면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 귀신을 불러드립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절합니다. 아마 설교 가운데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면 가장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인기가 있고 없고 떠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요, 가르치지 못한 자도 엄청난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겼던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은 완전히 몰락시켜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겼을 때는 계속해서 성성장구했습니다.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셨고 상상 못한 일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에브라임 선조부터 여호수아, 더보라, 사무엘 계속해서 이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우상을 섬기는 순간에 몰락합니다. 여기 단지파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왜 이름이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사라져버렸냐면 하나님 이름을 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이 두 집안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완전히 몰락한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제도를 아십니까? 그 유래가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유럽에는 전통적으로 죽은 조상한테 제사 안 지냅니다. 전 세계에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부족 몇 개 부족 외에 아시아권에는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문화가 뒤떨어진 개발 도상국도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낙후된 그런 사람들이 민족성을 가진 자들이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요. 우리나라는 뿌리 깊이 샤모니즘 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브라임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 가문에 먹칠합니다.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완전히 망하는 집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잠깐 성경을 그렇다면 이 귀신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누가복음 16장 17절, 신명기 5장 16절, 시편 106편 28절과 29절, 36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한 사람 몸에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이. 이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에는 레기온이란 말은 로마 군대 용어인데 3,000명에서 6,000명을 계산할 때 레기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몸에 영적인 존재 귀신은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이 군대 귀신이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무서워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 얼굴을 들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으면서 멀리서 보고도 두려워서 달려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들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귀신들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집에 돌아가면 죽은 조상한테 재산을 지낼 때 과연 그 재산 혼령이 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구천을 떠돌다가 재산을 지내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따라서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귀신이 죽은 조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에 낙원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왜 부자가 지옥 갔느냐? 음부로 갔느냐?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날마다 후하로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그 물질과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그런데 대원 앞에 누워있는 불쌍한 거지인 나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구제하지 않습니다. 선교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음부로 갔는데 이 음부가 어떤 것입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음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부에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죽는 순간 이 땅을 아니면 구천을 과연 맴돌까요?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천사 손에 받들려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부자는 죽는 순간 음부로 가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성경 바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저 낙원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가면 다시는 못 옵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고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 혼령이 올까요? 아니에요. 엉뚱한 귀신이, 죽은 조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귀신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성경은 그렇다면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인데 그러면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5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거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크게 하세요. 내가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실 때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도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설 명절인데 생존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고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다른 효도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뵙기 위해서 선물 구름에 들고 간다, 그게 효도일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덜어드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분 마음속에 항상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한테 제사를 지내므로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6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알불과 연합하여, 바알불은 귀신입니다. 귀신과 연합했던 것 짝해가지고 크게 따라서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성경 강하게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여기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유행합니다.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들여요. 그 재앙이 어떤 것인가? 유행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죠. 꼭 때가 되면 이 유행이 또 오는데 좋지 않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병, 유행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집에 좀 뭔가 평안할 만하니까 또 나쁜 일이 찾아옵니다. 꼭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질병이 주기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혹 조상이 아니면 내 대에서 아직도 죽은 자한테 제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시편 106편 36절에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묶여버립니다. 사로잡혀버립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과 출애굽기 34장 14절, 신명기 11장 28절,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두 언약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거기다 절하고 신이라고 막 빌고 있으니까 두 돌판을 던진 두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말씀이 깨져버립니다. 어디 올 때 우상 섬기는 자한테 오면 말씀은 부서져 버립니다. 축복이 안 와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 말씀은 깨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번번이 이 우상 덩어리가 있는 내 가정에 말씀이 축복이 오다가 깨져버리는 이런 가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상일까? 따라서 황금 덩어리가 우상이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황금 생각으로 욕심이 가득합니다. 돈 생각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교회 나와 있을 때 주님이 안 계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돈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이런 장사꾼들 판을 만드니까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상을 둘러퍼버리십니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황금 덩어리가 우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 말씀이 축복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그게 따라서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 그래요. 신명기 11장 28절에는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